한정 선생님은 발음이 조금 특유해요. 예를 들어서 오늘도 다시 또 다시 사랑해요. 여기서 사랑은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 이러면 처음인데 찾아보니까 여기가요. 자, 오늘도 다시 또 다시 사랑해요. 여기요. 발음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. 어딜까요? 어, 그렇지. 만찬님 뭔지 아시는구만. 더라고 안 해요. 오늘도 오라고 해요. 오늘도 나 오늘도 다시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. 오자로 발음해주시는 창정 선생님의 모든 노래는 오자, 오자를 다 오, 입을 벌리잖아요. 도, 도오라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 발음을 조금 이상하게 해요. 이 발음이 이상해요. 약간 오늘도 다시. 시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? 턱으로 잡으시거든요. 시를, 이를 무조건 모든 이는 턱으로 잡으시는데 시가 아니야. 이 할 때 이를 악 물어주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. 오늘도 다시 이러면서 턱을 내세요. 시 또 다시 또 다시 사랑해요. 요도 똑같아요. 요오라고 하세요. 그게 가수들만의 습관이죠. 아니에요. 이거는 창정 선생님만의 발성법이에요.